한번 들어볼게. 응. 가만히 있어. 이제까지? 아니,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더. 10초만 더.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할 때까지. 뭐야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내가 댓글 볼게. 렉 걸렸나 사람들이. 10초만 더. 내가 우리 버벅버벅 할래? 버벅버벅. 안녕. 우리 인사 드릴까요? 시작 합시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난쳐서 신났어요. 이렇게 뜻깊은 한 주를 그러니까. 인사해 보냈습니다. 맞아요. 벌써 첫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와, 우리 시사회도 아니 시사회 갔다 오셨어요? 시사회? 어떤 영화 보셨어요? 어떤 영화? 있지 성장. 시상식 들어가서 네. 해피엔딩이야 그러면? 좀 들어보자. 해피엔딩이어야죠. 시상식 가가지고 저희 네. 신인상도 타고 이번 주 안에 맞아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상식 하고 시상 타고 쇼케이스도 하고 팬싸도 하고 사전 녹화도 하고 사전 녹화도 하고 사전 녹화는 왜 들어가? 아니 첫주가 되게 약간 기억이 안 네. 전 저번 주 저번 주에 되게 쇼케이스 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맞아 월요일이어서 근데 짧으면서도 되게 자주 봐서 그런가? 내가 대박인 걸 알려줄까? 뭔데? 그러면 저희가 29일 날 컴백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며칠이 지났어? 6일. 6일 지났잖아요. 6일. 근데 유튜브 뮤비가 유튜브 뮤비 방금 허링이었어요. 5천만 뷰가 넘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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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야야야야야야. 진짜 말이 돼? 믿지 돼.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믿기지가 않네. 지금 방금 팬사에서 랩하거든. 지금 나이가 믿기지가 않네. 아니 정말로 유나 말대로 너무 뮤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너무 사랑 많이 주시고 정말 리즈의 말대로 신인상도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믿지라는 이름 생기고 나서 첫 활동이었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믿지들이랑 이렇게 팬 사인회도 벌써 몇 번 했어요, 저희? 두 번. 그것도 기억 못 하나요? 아니. 어제랑 오늘인데? 기억 못 하네. 믿지들 실망해요. 한 주도 알차게 보냈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을 또 이렇게 맨날 믿지들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믿지분들 오셨는데 정말 먼 곳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맞아, 맞아. 보니까 또 우리 힘들지 않냐면서 그러시는데 또 아침부터 같이 우리랑 일정을 맞아. 함께 해주신 믿지들도 계시고 목이 너무 열심히 맞아 응원해서 진짜 목이 다 쉬었어요 진짜 왜냐 너무 예뻐 그래서 어떻게 목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근데 내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맞아. 저희를 위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어공주 에리얼도 목소리 잃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봐주셔서 저희를 응원해주신 거 보니까 진심으로 울컥했어요 유나의 스토리텔링 여기까지였습니다 나 방금 동화 제 이름 줄 알았어 바비인형의 스토리텔링 그 동화 하면 잘할 것 같아 미안하다 무슨 멜로디야 저거 진짜 저희 아이씨 뮤비도 너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열심히 찍은 보람이 있어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이번 한 주 너무 뜻깊은 한 주 됐던 것 같고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우리 체력 충전하고 이번 한 주에 뭔가 사람들과 함께 바글바글 같이 있었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팬분들도 우선 팬분들이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멤버들이랑 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맞아. 그래서 뭔가 되게 평소랑 달라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첫 컴백인 게 난 너무 신기해. 우리 컴백. 데뷔 그때는 첫 데뷔였는데 지금은 뭔가 첫 컴백 이러니까 되게 컴백. 그 앨범도 있으니까 뭔가 되게 기분 좋아. 새로워 뭔가 되게. 그 유나 가운데 앉을래? 아니. 유나가 진행해 보는 거. 무슨 일이야? 왜?
그래서 뭐 저희 맨날 맨날 이렇게 짧게여도 팬분들과 이렇게 브이앱으로 또 이제 못 오신 팬분들도 이렇게 계속 뵙고 얘기하고 짧게나마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뭔가 일주의 마무 한 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킨 거였어요. 너무 일주일 동안 우리 멤버들도 고생했고 미친들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충전하고 2주도 정말 열심히 같이 달려봅시다. 미친들은 충전이 월요일부터네. 미친 에너지 일요일이구나. 오늘 주말 소중한 주말 소중한 시간에 저희에게 감동이다. 감사해요. 제가 그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맞아요. 그쵸, 주말 소중하죠. 직장인의 주말은 학생의 주말은 진짜 오늘 팬사인회에 나보다 어린 분도 계셨어.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요.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 맞아요. 맞아, 맞아. 이름 썼는데 성함이 뭐예요? 근데 예지요 이렇게. 나도 막 어? 예지? 이랬어. 예지? 이러면서 되게 귀여웠어. 유나라는 분도 계셨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유나?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티오.유나 언니하고 이거 하고 유나 동생 이렇게 했어. 아, 너가? 유나 동생. 기분 좋으셨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진짜 다음 주에도 있지 너무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이쯤이죠? 이쯤이쯤 알죠? 이렇게 해서 하자. 다시 2주차 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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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쯤이쯤 알죠! 안녕! 안녕! 안녕.